네, KCTV 뉴스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연속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학버스는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위법 논란이 일어서 학부모 대신 학교장이 직접 계약을 맺게 하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학부모들의 책임과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이 아버지는 통학버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올해부터 학교 통학버스 계약을 학부모의 대신 학교장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자녀가 올해부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통학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1시간 정도면 집에서 학교에 도착했다고 하면 이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해당 학교 측은 운행 통학버스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맞춰 통학버스 이용 대상 학생을 동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읍면지역으로 통학을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걸 이용 안 하고 그냥 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고. 동지역과 읍면지역 경계면에 거주해 이용료를 내서라도 통학버스를 타고 싶다고 밝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부모에서 학교장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잘 이용을 해왔는데 왜 동지역, 제주시에 사는 아이들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읍면 지역의 아이들은 왜 이용을 하지 못하는지 거리가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가 늘면서 임차료 지원 대상 학교가 동지역은 3개 학교, 읍면지역은 4개 학교 등 7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통학버스 차량도 28대에 달합니다. 학부모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겠다며 학교장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애꿎은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